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웬스카이는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린 짱주얼리는 누르기 위하여 짱시로안을 보냈었는데요. 하지만 짱시로안 혼자 달랑 찾아가서 이 대장군으로 임명되게 되면 그 누가 그 임명된에 따르겠습니까? 하여 짱시로안은 이 베이징의 한계 사단이 병력을 이끌고 그 펑태성으로 처음 임명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주얼리는 아이고 짱시로안 형님, 형님이 대장군으로 임명되다니 너무나도 기쁩니다요. 저 형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이 짱주얼리는 너무나도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시로안은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니 짱주얼린이 암만 날 뛰어봤자 마적대나 했었던 코 흘리겠는데 어떻게 나랑 비기겠냐고요. 짱시로안은 애초에 이 짱주얼린은 쓰게도 안 봤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뒤에 얼마 안 지나자 이 짱시로안은 제대로 느끼게 되는데요. 요 짱주얼린이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조그만 코 흘리게 영장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요. 이 짱주얼린 이놈은 이제 눈가리에 힘을 빡빡 주고는 그 짱시로안 앞이든지 뭐 어디든지 큰 소리를 꽥꽥 제치는 거였었는데요. 지금 이게 누구 앞이라고 이러는 거죠? 짱주얼린이 제 아무리 잘나도 이 짱시로안보다는 두 개 계급이 낮은데요. 군대 고층 계급에서 두 개 계급이 차이라뇨. 평생 동안 열심히 해도 이 한 개 계급도 못 추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짱시로안은 이 답답해지는데요. 이놈을 무력으로 눌러버리려고 해도 뭐 이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냥 놔둬서 이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똥을 싸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 하루는 이 짱시로안이 짱주얼린을 불러드리는데요. 아우야, 내 그 아우이 내 몽골에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왔었지. 근데 아우가 펑탱성으로 돌아오자 글쎄 그 내 몽골에서는 또 그 몽골 마적대 놈들이 득실된다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아우가 이 다시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내 몽골을 싹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야. 예. 그러자 짱주얼린은 순간 머리가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 띵해지는데요. 이거 지금 짱시로안 이놈이 또 자신을 국경지역으로 망명을 보내려는 수작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 군대에서의 하극상은 상상도 할 수 없겠는데요. 근데 요번에 다시 내몽골로 가게 되면 평생 동안 그곳에서 썩어야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짱주얼린이면 이러한 짧은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네, 짱주얼린은 이랬다는데요. 알겠습니다, 대장군님. 대장군님 명령만 있게 되면은 상도산 샤호하이 在所不辞라고 그게 불구덩이든지 칼산이든지 무조건 쳐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제야 짱시로안은 니놈이 그렇지 뭐. 니놈이 암만 난다긴다 해봤자 어찌게 내가 너희 상관인데 하면서 한참 동안 흐뭇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주얼린이 이 출정하기로 약속한 지 얼마 안 되는 날 이놈이 헐레벌떡거리며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 대장군님, 대장군님. 제가 군사를 일으키려 했었는데 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요. 글쎄 저희 수하에 이 두 개 토하니 군사들이 장비가 없습니다요. 근데 이런 놈들을 보고 그 마적대 놈들과 맨손으로 싸우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저 위쪽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시로안도 답답해놨다고 합니다. 이 두 개 토하니라뇨.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무장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쉬운 숫자입니까? 하지만 이걸 해결 못해주고 이 출정을 강행하라고 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겠는데. 하여 짱시로안은 이 베이징에 연락해서 올리모고 내리모아서 겨우 두 개 토안 즉 3,000명인 무기들을 이 장만하여 짱주얼린한테 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거머리 같은 짱주얼린 놈을 쫓아보낼 수 있나 했는데 이놈이 또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대장군님, 아니 짱시로안 형님, 제가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밑에 놈들이 아주 반란을 일으킬 작정입니다요. 그러다 짱시로안도 휘두부레해지는데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러자 짱주얼린은 요 할딱할딱 거리면서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실은 말입니다. 저희 밑에 군사놈들이 반년치나 되는 군비들이 밀렸거든요. 이 나라가 통째로 바뀌다 보니 이 위쪽에서 돈이 제대로 못 들어와서 제가 이제껏 군비를 못 주고 이 미루어 왔습니다. 근데 군비도 안 주면서 이 전쟁을 해라고 하니 이놈들이 발카락 뒤집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어떻게 이 반년치 되는 군비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자 장실화는 기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몇만 명 군사들이 반년치 월급이란 대충 봐도 이 수백냥은 돼 보이는 이 큰 돈을 어디서 갑자기 가져온단 말입니까? 하지만 장실화는 이를 안 묻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이놈을 내몽골로 쫓아버리게 되면 임무가 끝이겠는데요. 이어 장실화는 자신이 담보 서고 이 펑텐성 정부의 돈을 먼저 꺼내서 짱조린한테 주며 빨리 꺼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짱조린은 정말로 두 개 탄이 장비들과 이 군자금이 필요했을까요? 짱조린은 지금 환빙지지, 즉 적이 공격을 늦추는 계책, 하여 이 숨을 돌리려는 계책을 쓰고 있는 거였답니다. 짱실환이 내몽골로 가라는 명령을 곧바로 정면에서 싫다고는 안 하고 이 시간을 벌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려는 수작인데요. 하여 두 개 탄이 군대 무기들을 그냥 얻었으면 또한 이 수백만 냥의 군자금을 그냥 받아 처먹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짱조린처럼 난놈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요. 이어 짱조린은 짱실환을 찾아가서 제일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드는데요. 어르신,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 제가 그냥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거 펑태성은 어떡한답니까? 아직 청나라 잔당들이 세력도 남아있고 또 그 웬스카이를 반대하는 혁명군들이 날뛰고 있는 난장판이잖아요. 그러니 이 저희 군대를 두 갈래로 나뉘어서 절반은 이곳 펑태성을 지키고 나머지 절반을 제 출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짱조린 이놈은 집단에는 아주 완벽한 핑계를 만들 줄 알고 아주 으쓱해하는데요.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짱실화는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아, 너가 그러한 걱정을 다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야, 근데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을 아예 해도 된다. 내 이미 베이징으로부터 한개 4단위 병력을 데려왔지. 지금 바로 펑텐성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떠나게 되면은 걔가 너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곳을 지키면 되니 이 쓸데없는 걱정을 붙들어 메고 바로 떠나라, 라고 그냥 일침을 날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예 어르신, 금방 준비를 마치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고는 부랴부랴 떠나는데요. 이어 자신이 군부로 돌아온 짱조리는 모든 장군들을 집합시키고는 세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하더니 짱실화 저놈이 변했다. 내가 저놈이 목숨까지 구해줬었는데 이제 뭐 예비 군사들까지 불러들이며 내보고 나가라고? 내 그냥 이렇게 쫓겨날 순 없지. 간초시야, 내가 얘기한 대로 여 자금 하나 해줘야 쓰겄다. 짱조리는 요 간초시 귀속에 대고 쏙닥쏙닥하고 계략을 설명해 주는데요. 네, 전에까지만 해도 이 계략은 거의 다 짱조시안과 순리천이 냈었는데 이제 짱조린이 머리가 더 팩팩 돌아가는데요. 그 짱조린이 짠 작전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간초시는 자신이 두 개 탄이 병력, 즉 3,000명을 준비를 시키는데요. 요 군복을 깔끔한 것들로 갈아입히고 이 무기들을 잘 챙기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초시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짱실환이 오른팔인 왕뼈가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서 이 멀지 않은 한 마을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야들아, 여기 마구마구 털어라. 백근들도 좋고 이 가축들도 좋고 여자들이면 더 좋지. 요번에 털어서 얻은 것들은 다들 각자 몫이다. 예? 그러자 이 3,000명의 군사들은 다들 와 하고 미친 듯이 털어대는데요. 이놈들이 전에 뭘 하던 놈들이죠? 원래 이러한 날강도 짓을 하던 마적대 출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너무나도 익숙한 솜씨로 싹 다 불태우고 싹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에 짱조린이 군대는 군기가 바짝 살아있고 이 백성들이 물건에 손끝 하나 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놈들이 이거 지금 갑자기 미친 걸까요? 네, 그 간초시 부하들은 한쪽으로는 털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막 소리를 지르며 다녔다고 합니다. 야들아, 너네 우리가 어느 군대인지 아니? 우리는 짱실환 대장군이 오른팔 왕뼈 장군님이 군대다. 그러니 이 니들이 살고 싶으면 가지걸 다 내놔라 이놈들아. 네, 이놈들은 지금 왕뼈 이름을 내걸고 약탈질을 하는 거였었는데 간초시는 이 이틀 동안은 이 여러 마을을 부쩍 다 털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왕뼈 군대의 명성에 금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이놈들은 그것보다도 더 큰 걸 노렸었는데 그러면 왕뼈 쪽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뭐? 무기야! 누가 감히 내 이름을 내걸고 허튼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야들아, 애들 집합시켜라. 대체 어떠한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들인지 한번 가봐야겠다. 왕벼는 이 수하의 기마병들을 모두 다 모아서 떠날 차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차렷! 장군님한테 경례! 하면서 이 밖에서 이 군사들이 외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요. 네, 지금 들어온 거는 짱조린이었었는데 그는 지금 대장군 짱실환이 바로 밑이었으니 그 펑텐성에서는 1인 지하
아닌 지상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비와의 군사들도 감히 그 앞을 못 막는데요. 이어 성큼성큼 들어오는 건 이 기세 등등한 짱주얼린과 그의 오른팔 탕알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까마득한 군사들이 우두두 하고 몰려 들어오는데 이 왕비와의 군사들은 다들 지금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멍했었다고 합니다. 이 짱주얼린이 군대를 막아도 안 되고 또 안 막자니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하지만 짱주얼린이 군사들은 다들 뭐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계속하여 우두두 몰려 들어왔으며 그 짱시루한이 군사들 앞에 척척 붙어서 있는데요. 네, 이어 분위기는 싸늘했었고 그 군사들이 머리에서는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자, 내 짱주얼린이요. 그쪽이 왕뼈 왕장군이요. 짱주얼린은 이 싸늘하게 굳어버린 얼굴로 왕뼈한테 묻는데요. 그러자 네, 그럽소마 지금 대체 무슨 일로 갑자기? 왕벼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짱조린이 채상 땅 하고 치는데요. 너희놈! 니놈이 뭐 마적대야 뭐야? 감히 나의 펑텐성에서 내 백성들을 약탈해? 니 내 맨즈를 알주겠다 이거니? 예. 그러자 왕벼는 당황해 하는데 저도 금방 그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요. 저희 쪽에 애들 짓은 아니고 제가 직접 함 찾아가 보려고 떠나드던 참입니다요. 그러자 짱조리는 또 채상을 당 하고 치는데요. 헛소리 제치지 말라. 지금 당장 연장 이상이 군사 간부들을 모두 다 긴급 소집시켜라. 내가 그놈들한테 일일이 함 직접 알아봐야겠다. 예. 예, 그래야죠. 왕벼는 너무나도 갑작스레 다친 일이니 이 한시라도 빨리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요. 이어 그가 명령을 내리자 이 수십 명의 군사 간부들이 우르르 다 몰려드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이 손에 흰색 장갑을 깔끔하게 끼고는 간부들 앞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너네 잘 들어라. 너희들 중에 이 나라에서 준 군복을 입고 그 나라의 백성을 해치는 아주 파렴칙한 놈들이 있다. 우리 펑텐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 너네 어나 됐든 간에 이러한 짓거리를 벌였다는 거는 너희네 상관과 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니 왕뼈가 시켰거나 아니면 군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지. 여봐라, 저 왕뼈를 군법에 의해서 당장에서 총살시켜버려라. 이게 총살이요? 누구를요? 그러자 다들 멍해지는데 갑자기 우두루 몰려 들어오더니 또 갑자기 뭔 총살이고 뭐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다들 무슨 일인지 감도 못 잡고 있을 때 이 왕벽 뒤에 엄청 웅장한 검은색 그림자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였답니다. 이어서는 그 왕벽의 뒤통수에다가 총구멍을 척 대더니 다 자고 다 땅땅 하고 두 방을 날리는 거였었는데요. 예. 그러자 왕벼는 이 구동하고 사시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는데요. 네, 뭐 왕 성질머리라고요? 왕벼는 성질은커녕 말 한마디도 못 해본 채 그대로 즉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수십 명의 군사 간부들은 다들 혼비백산하는데요. 이거는 이 자신이 수장이 놈들한테 죽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이 간부놈들은 다들 땀을 삐직삐직 흘러대면서 급급히 서로서로 눈치를 살펴대는데요. 이때 만약 이 한 놈이라도 충성심을 보이면 총을 빼들어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야야 다들 생각 잘해라. 내가 바로 칸차오시다. 저 왕벼를 따라가고 싶은 놈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서라. 그 인간을 도살해버린다는 인간 백정 칸차오시? 이 베이징의 군사들도 칸차오시 내몽골에서의 악명을 익히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그러한 놈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돼지잡이 칼을 꽉 거머쥐고 째려보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다들 그냥 급급히 대가리를 푹 숙이는데요. 은하야, 빨리 나오라. 언니, 니야? 이 칸차오시는 심심해지자 그 중에 한 놈한테 돼지잡이 칼을 훅 들이댔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러자 이놈을 털썩 주저앉으면서 넙적넙적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놈들도 다들 살겠다고 벌러덩벌러덩 무릎을 꿇고는 이 대가리를 땅에다가 갖다 박는데요. 이어 장군님 없는 것 같습니다. 칸차오시가 얘기하자 짱조리는 피식 웃는데 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기습이란 게 아니겠습니까? 먼저 적당히 이유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기습하고 그 놈들이 반응을 하기 전에 이 상황을 마무리해까지 얼마나 완벽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왕벼를 죽이기 전에 이 연장 이상의 군사 간부들을 모두 다 집합시켰으니 그들의 명령이 없이 이 15,0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냥 다들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데 짱조리는 머리에서 이러한
작전들이 척척 짜여지다니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지야 짱조리는 척 일어서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비록 너희네 대가리는 제거하였지만 그래도 니네는 강도들이다. 그러니 니놈들도 이 처벌을 받아야 돼. 여기 있는 군사 간부들은 군사 계급을 다들 두 단계씩 내릴 거다. 그리고 이 한 개 사단을 세 개 등분으로 나뉘어서 나의 세 개 사단 안으로 흡수시킬 거다. 그래, 지금부터 실시해라. 네, 참으로 멋지죠. 베이징을 지키던 최정예 사단을 이 짱조올리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꿀컥 해치우는데요. 한계 사단이 군사들 그 숫자도 숫자지만 이 무기들이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짱조올리는 군대는 군사들이 매우 용맹했었지만 이제껏 무기들은 아주 별로였었는데요. 요번 건을 통하여 이 짱조올리는 전투력은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신이 오른팔을 싹둑 잘라버렸는데 그 짱실화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